왜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제공할 관계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한 예전에 그런 표현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데이트라는 건 이번에 만난 오빠는 달라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피부가 뽀얘요. 너무 다정다감하게 잘해줘요. 이번 오빠한테 느끼는 감정은 이전에 느꼈던 남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체 불과하고 보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로맨틱하게 풀어내는 잘못된 습관들이 들어있는데 사실 실제의 연애는요, 데이트가 전부입니다. 데이트. 연애라는 건요,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성하고의 데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상하이에서 계신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든 상하이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 있든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이성하고 연애하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트가 보통 뭘로 이루어지냐? 차 마시고요. 차나 커피를 마시고요. 밥을 먹고요. 때론 술 한잔을 하고요. 공원 같은 데 거닐고요. 영화나 공연 같은 걸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연애의 전부예요. 연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밥, 술, 차, 영화, 그리고 모텔. 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하죠. 밥, 술, 차, 영화, 모텔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잘생긴 오빠든 그냥 보통 그냥 한남 찐따 오빠든 누구든 누구하고 연애라도 돌아가는 아주 반복적인 다섯 개의 루틴입니다. 이 루틴. 근데 당신이 무슨 영화 배우다, 재계 인사다, 스파이다, 이런 사람 아니면 무슨 자가용 전용 비행기가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런 전형적인 다섯 개의 데이트 루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너무 젊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가 막힌 인생이 열릴 거라는 잘못된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철학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서 십선비적으로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사회적인 팩트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놀래? 어느 동네 가서 놀래? 물어보면 킹남, 강남이죠. 강남엔 없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맛있는 집, 명품 편집샵부터 시작해서 근처에 무슨 예술의 전당부터 시작해서 강남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걸 여기 다줄게 있습니다. 클럽부터 시작해서 호텔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강남조차도 거기에 있는 모든 식당 중에 99% 정도가 한 끼에 2만 원이나 3만 원이 넘지 않는 소서민, 그러니까 중소시민, 일반 소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커피 돈 아무리 많아도 어디 가서 마신다? 스타벅스 가서 마십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얼마다? 30만 원, 50만 원 아닙니다. 기껏해야 만원 미만이에요. 이번에 엄청 빅 사이즈 나왔던데 저도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7,8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왜냐?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아서 나는 한 잔에 한 100만 원짜리 커피 먹고 싶다. 그래도 그런 커피를 파는 가게가 없어서 못사 먹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는 데이트와 일반 서민이 하는 데이트의 차이가 10% 15%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는 데이트도 밥, 술, 차, 영화, 호텔. 밥, 술, 차, 영화, 호텔이고 밥, 술, 차 공연 호텔이고요. 일반 서민은 밥, 술, 차, 영화, 모텔. 그냥 그 정도 차이예요. 그렇다고 그 호텔조차도 일반 소시민이 못 가볼 정도의 비싼 돈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네이버,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어때 이런 거 들어가 보세요. 호캉스 예, 싸게 나온 거 할인 나온 것들 엄청 많습니다. 예, 5성급 호텔도 요즘 싸게 나와요. 결국 부자와 연애를 하든 그냥 평범한 소시민과 연애를 하든 심지어 그냥 빠은남하고 연애를 하든 존잘남하고 연애를 하든 연애 데이트란 부분에서 보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존잘남 만나도요 곱창 먹으러 가고요, 존잘남 만나도 영화 보러 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하도 존잘남을 못 만나 봤으니까 존잘남 보면 너무너무 좋다, 보기만 해도 뭐 행복하다, 존잘남은 화가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화를 시켜놨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라고 해갖고 미녀 보기만 하면 맨날 지를 연병을 해도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여자 얼굴이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맨날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몸매로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이뻐도 그 몸매가 그 몸매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그 대한민국에선 그냥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뻐지고 착실하게 살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만 알려줄 뿐이지 연애와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 남녀 성인 사이의 스킨십조차도 그냥 야매로 알아서 배워야 됩니다. 알아서. 그 누구도 남녀끼리 만나서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반년씩, 1년씩, 3년씩 장기적인 연애를 하면 스킨십을 도대체 앞으로 뭘 해가면서 살아야 될지 아무도 고민조차 하지도 않고 뭐 가르쳐 주는데도 배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무리 누군가 이뻐도 팔두 개, 다리 두 개, 가슴 두 개, 엉덩이 두 개인 거 똑같다. 그냥 어딜 만지든 그 그냥 도합 두 개씩 총 여섯 개. 아, 총 8개군요. 총 8개 어딘가를 만지는 거에 불과한데, 이 8개를 갖고 도대체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맨날 맨날 하면 질리지가 않고 해도 해도 좋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되냐. 심지어 연구조차 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남녀 연인들 사이에는 서로 그게 암묵의 룰이에요. 오빠, 나 만나서 스킨십 하면 정말 맨날 좋아? 맨날 기대감이 들어? 우리 맨날 똑같지 않은 새로운 기대되는 점점 더 좋은 그런 달콤한 스킨십 우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은 서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린 그냥 늘 좋고 항상 좋고 무조건 좋은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전제를 안 깔면 서로 뭐가 삐지고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면 밥, 술, 차, 영화, 모텔도 고정. 스킨십도 팔두 개, 다리 두 개, 가슴 두 개, 엉덩이 두 개인데 고정. 그 다음에 뭐도 있냐? 대화조차도, 오빠, 나 오늘 뭐 먹었어? 어디 갔었어? 몇 시에 퇴근했어? 누구랑 싸웠어? 인사고과 안 좋게 받았어? 오늘 피곤해. 오늘 일찍 잘 거야. 오빠 누구 만났어? 이런 얘기하고 징징거릴 때 조금 대화 길게 하고 말고는 대화 루틴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징징거리고 남 뒷담화를 많이 한다? 성격이 안 좋고 남을 공격하는 종특이어서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어떻게 하면 좀더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관련한 관계 컨텐츠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 누군가와 긴 시간 동안 새롭게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되는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하는 이런 식의 공부를 대한민국 사람 누구도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에서도 배운 적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더럽게 얘기를 못해요. 할 말조차 없어요. 그래서 뭐 먹었다, 뭐 봤다, 뭐 어디 가고 싶다, 무슨 영화 나왔다. 이런 식의 VIP 일상 동향 보고 같은 거거나 아니면 빡치고 짜증나는 일 있을 때 징징거리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일명 카타르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배설 대화할 때 많고는 길게 얘기할 거리도 없어서 이번에 무슨 뭐 수해 관련해서 터널에서 사람이 얼마 죽었다더라, 뭐 어떻게, 그냥, 아니 왜 둘이 만나서 왜 뉴스 얘기를 하고 자빠졌냐고. 둘이 연애 얘기를 해야지. 그런 컨텐츠 부족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도 밥술차 영화 모텔이야. 스킨십도 팔두 개, 다리 두 개, 가슴 두 개, 엉덩이 두 개, 몇년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그것도 루틴도 만나갖고 점심 때 만나서 밥 먹고 오후에 여기 영화 한편 보고 뭐 아이 쇼핑하다가 헤어지기 마지막 전에 모텔 가는 거. 그 순서도 똑같아요. 뭐 개껌 주듯이. 개껌 이따 저녁 때줄 거야. 기다려. 그거 똑같아요. 습관처럼 하고, 응, 잘 가. 끝. 그러면서 막연히 그냥 우린 이걸 계속 반복해도 우린 행복할 거다. 우린 계속 살아가고 있다. 우린 서로가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야만 하는 일종의 도덕적 의리처럼 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데이트도 그래. 스킨십도 그래. 심지어 대화도 그러면 어떻게 둘이 할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게 없는 사람들한테, 연인들한테, 그러면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애하면서 뭘 하지? 라는 부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관계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창작자, 크리에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인스타 이렇게 스크롤이나 올려서 요즘 스레드 스크롤이나 올리고 유튜브 클릭하고 배달 어플 눌러갖고 남이 만든 문화 상품, 문화 컨텐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걸 클릭만 해서 소비만 하던 사람, 스스로 컨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특별한 연애, 특별한 데이트,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뭔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눈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가 하나의 엄청난 연애적 관계 컨텐츠가 된다? BDSM이 그렇게 됩니다. BDSM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연인 커플들 사이에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서 거기서 무슨 내 성향이 어떻고 오빠랑 이번엔 무슨 플레이를 했고 뭐 어땠고 뭐 좋았고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뭘 알게 됐고 이러면서 그걸 하는 걸 갖고 또다시 연애 컨텐츠로서 소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부가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 그냥 대학 다니다가 또 오빠도 대학 다니고 사회생활 하다가 만난 지 5년 됐고 나이 먹었으니까 나 이대로 그냥 노처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오빠가 책임질게. 그래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학교 생활하고 대학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어. 밥술차, 영화, 모텔 이것만 뱅뱅 돌렸어. 스킨십도 그냥 끌어안고 같이 자고 그냥 성행위하고 그게 그냥 전부야. 자기가 대화를 누구하고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하고 근데 앞으로 지금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오만 문화 콘텐츠들이 넘쳐나서 재밌는 게 천지인 이런 세상에서 소파에 앉아갖고 방구 부룩부룩 끼고 있고 머리 굵고 있고 그냥 집에서 홈드레스 입고 앉아서 여보 밥 먹을까? 배고파?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러고는 사람하고 10년, 20년을 어떻게 살죠? 그런 사람하고 4년, 5년, 어떻게 연애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도 지겨워서 요즘 영화 리뷰 결말 포함 10분짜리 유튜브로 클릭, 클릭, 클릭. 그것도 클릭, 클릭, FF 눌러갖고 후다닥 보시면서 자극적인 것만 후다닥 보시는 분이 그 지루한 남편 부인하고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하고 맨날 똑같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맨날 가던 데 가는 그런 데이트를 어떻게 몇 년씩 하면서 특별한 감정, 특별한 사이를 느낄 수가 있죠? 그때 BDSM이라는 플레이가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뭐 그렇게 미녀도 아니야. 뭐 엄청나게 모델 같은 사람도 인형 같지도 조각 같지도 글래머지도 하고 초섹시도 아니고 그래서 무사람들의 엄청나게 이미지를 받고 이런 사람도 아니어서 그냥 평범한 훈녀인데 그런 훈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난 구석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도 특별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착각시키는 PC적인 문화로 인해서 우리들은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는
지구 70억 인구 중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다양성, 개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를 나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잘난 사람이 못 되면서도 잘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판타지를 영위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지적인 허영심, 가치적 허영심, 자기가 대단한 여자, 대단한 남자, 엄청난 미녀, 대단한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특별한 인생을 살 우주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인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수적인 성향이 탁! BDSM적인 성향이 탁! 그게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틱해지죠, 인생이. 그한 가지로 모든 걸 설명해. 내가 제대로 된 사랑과 제대로 된 연애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런 BDSM적인 특별한 성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관계야, 특별한 사랑을 맛봐야지만 겨우 내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내가 특별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찐따도 바보도 도태도 훈남 훈녀도 앞으로는 BDSM이든 성소수적이든 뭐든 뭔가 유니크한 거에 환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외국에서 보는 모습들이요. 나는 뭐 채식을 하고, 무슨 알레르기가 있고, 나는 또 무슨 환경 뭐가 또뭐 중요해서, 뭐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뭐는 양보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잘났다는 건지 뭐라는 거지. 딱히 보면 노멀한 구석에서 잘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뭐가 까칠스럽고 유별나고 뭐가 뭐뭘 뭐, 뭐가 뭐 용납이 안 되고 이런 것들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다 합쳐갖고 자기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잖아요. 남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 BDSM이 얼마나 매력적인 문화 상품이겠냐. 얼마나 매력적인 문화 상품이겠어요? 어? 안 그렇겠어요? 이걸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 이런 걸 받아들이는 순간, 심심했던 인생, 평범했던 인생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내가 왜잘 살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적 핑계, 명분, 이런 게 단번에 생겨버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BDSM은 일반 대중들 속으로 결국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아주 요즘 여러분들이 뭐 길거리에서 무슨 축제 같은 거할때뭐 레인보우 축제라고 하고 성소수자들 막 이렇게 동성애 뭐 해서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뭐 콘돔을 나눠준다거나 팜플렛을 제공한다거나 누드 시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이제 뭐, 오히려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막 보호도 해주고, 막 신문 방송에서도 다루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와 자기들의 문화를 주장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긴 것처럼, 이제 BDSM도 똑같아요. OT에서 나눠주실까? 이해 되셨죠? 결국, 이게 뭐 때문이다? 저희는 뭐 이것하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BDSM을 반대하다, 성소수자적 문화, 다양성 문화를 우리는 뭐 반대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어떤 사상적 배경의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왜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이유는 뭐다? 이게 다 뭐다? 뭐가 없어서 이게 생겨난 거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제공할 관계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재, 관계 콘텐츠 제공 능력의 부재 때문에 상대를 리드하고 지배할 수 없어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예.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